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보상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이 되니까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기사 보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분들이 2019년도에만 해도 1조 2,60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당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뭐 일단은 그 1조 3천억 원 정도라면 그 금액 자체가 뭐 심각한 거죠. 작년 2019년도에 임금 체불로 신고한 노동자들이 한 28만 명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1조 3천억 원 정도를 이 28만 명에 대해서 나눠 보면 1인당 한 465만 원 정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근데 이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보면 대부분 월급이 200에서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1년에 두 달 정도는 노동자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두 달치 월급을 떼먹고 일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노동자 임금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대부분 노동자들이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28만 명이니까 거의 한 100만 명에 대해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체불 이런 상황에 생계비 문제로 허덕거리고 있다. 1년에 두 달 정도가 힘들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진짜 심각한데요. 임금 체불 이걸 보면 2017년도에 한 뭐 9천억 정도 이랬는데 2018년, 19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1조 넘어서 지금 1조 3천억 원 가까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 가해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안 되고 해도 되는 거네 생각하고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가해자라고 하는 기업들의 이 임금 체불이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지적을 하고 법을 개정해서 임금 체불 못하게끔 강제하거나 아니면 소위 임금 체불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기업들한테 형사처벌 규정을 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임금 체불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국회의원님들의 이런 지금 지적하는 것들은 뭐 사실 기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표 떨어지고 뭐 후원금 안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 대한 쓴소리 잘 못하거든요.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좀 한 번이라도 들으시는 분이 좀 계시면 좋겠네요. 질타만 좀 하지 말고. 오늘 사연도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연이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분들이 임금 체불 피해액을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사연 한번 들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설 인테리어 목수 보조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 15만원으로 2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팀장이란 분이 현장 일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일이 없다면서 다른 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같이 일하시던 분들 전부 임금을 못 받았더라고요. 아뿔싸 싶어서 인테리어 맡긴 회사에도 연락을 해봤더니 그 회사에서는 팀장님한테 1년간 임금이나 비용 전부를 다 정산했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일단 했는데요. 노동부에서도 팀장이 연락이 안 된다고 난감해하면서 일단 기다려보자고 하던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아, 임금 체불이 좀 발생을 했는데 임금을 좀 떼먹고 잠적을 한 사연이네요. 네네. 사업주가 잠적을 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폐업하는 뭐 작은 사업장도 많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게 뭐 비슷한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근본적으로는 임금 체불이라는 범죄를 못 저지르게 예방하고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범죄를 다시 못 저지르도록 강제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정비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동법에서 임금 체불이 사회적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법 자체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관련된 규정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있어요.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이 체당금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정부가 피해 노동자분에게 이제 임금체불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사업주한테 임금체불을 강제로 징수받는 뭐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일단 체당금에도 이제 종류가 좀 있어가지고 요 개념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이는 화면에 보시면 체당금이란 게 일반 체당금이랑 소액 체당금으로 좀 나눠져요. 사실 이 체당금 보시면 정부가 모든 임금체불을 다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지점이나 3년치의 퇴직금 요 부분만을 지원을 좀 해준다. 이것도 좀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그 일반 체당금이나 소액 체당금이냐에 따라서 금액도 좀 달라지는데요.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망했을 경우, 지불 능력이 아예 없는 상황, 폐업했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 지급하는 거고,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 노동자가 퇴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이제 소위 말해 해결해주지 않고 모르겠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소액 체당금이라는 개념으로 요거를 조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한그 금액 자체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임금으로 따지면 한 700만 원, 퇴직금으로 따지면 한또 700만 원. 그러니까 각각의 이 상한액이 좀 다르니까 요 정도는 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다 정도로 아셔야 될것 같고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퇴사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체당금이라는 겁니다.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물론 좀 상한액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노동자에게 체불금을 미리 지급해주고 사업주에게 대신 받아낸다는 말이 좀 든든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물론 뭐 이런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체당금을 받기까지는 기간이 좀 걸려요. 이게 아까 그 보셨던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 소액 체당금일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그 체불 확인서나 아니면 법원 뭐 소송을 접수했거나 판결을 받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하고 나서 확인서를 받기까지가 기간이 좀 걸려요. 이게 보통 짧게는 한 2, 3개월 걸리는데 이 체불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얼마네 이런 게 있으면 4, 5개월까지 늘어나요. 그 과정이 다 지나는 과정에서 회사는 노동부에서는 뭐 적당히 합의해라라든지 다 받지 말고 회사도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유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나 그 기간 동안 이걸 버티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좀 준비를 내 임금 체불이 이 정도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좀 잘하셔서 임금체불 신청하고 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는데요. 그럼 임금체불이라는 것을 회사 측에서 했다는 걸 인정부터 받아야 되니까 인정받기까지 힘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면 요건을 갖춰서 신청만 하게 되면 체불금이 바로 즉시 나옵니까? 보통 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딱 넘기면 이 검토하는 기간을 14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건인데요. 요건을 보면 이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이 있고 또 사업주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근로자의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조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퇴직한 날로부터 내가 퇴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2년 이내란 말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우리가 받고 법원에 뭐 소송을 제기하는 그 기간이 2년 이내란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임금체불로 우리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2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고 내가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는 접수하는 그까지가 2년 안에 다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사업주가 그 사업을 한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것도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현장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을 안 하다가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건설업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그 직상급, 그러니까 하도급인 경우가 많아서 그 위에 그 하도급을 준 회사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이라는 개념은 그 책임지고 있는 그 위에 회사가 이 사업 자체를 얼만큼 했는지도 포함된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6개월이 꼭 이 노동자,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 된대. 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 우리 사연 주신 분도 보시면 2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인테리어 사업 자체를 한 게 1년 이상 여기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업주가 이 팀장한테 1년 이상의 이미 정산을 다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6개월 이상 했고, 거기에서 노동자가 굳이 6개월 이상이 채용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체불금이 소위 말해서 3개월치 뭐 이 정도, 아니면 퇴직금이 3년치 이 안에만 된다면 소액재단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약간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보이는데 잘 모르면 상담소로 연락드리면 네네 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임금 체불을 좀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노동자분들이 피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네.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나마 조금 더 희소식을 뭐 얘기 드리자면, 사실 이 체당금 경우에는 정부가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 체불금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받는 노동자가 더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요런 것도 지금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국회의원들의 몫인 거죠. 왜냐면 법 개정 자체를 하려면 정부가 안을 내놓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네네, 노동자들의 좀 권리가 좀 더 쉽게 보장이 되고, 뭐 임금 체불이나 뭐 산업재해 이런 어떤 범죄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사실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이 사실 주목받거나 뭐 이런 뭐라고 했나, 이런 좀 관심받는 부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셔야 될 일을 실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요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유튜브 부산 탐구 생활도 방송 올리니까요, 그 방송 다시 한번 보시고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